자, 살고 싶어서요라는 이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내 마음이 꿈틀꿈틀할 때 그게 뭔지를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하나를 잡으시면 좋겠어요. 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이건복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저는 첫째 장남, 둘째 왕자, 셋째 남자, 아들 셋 엄마이고 글쓰기, 책쓰기 코치이자 교육기획자 백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근데 글쓰기 코치, 책쓰기 코치가 되신 거예요? 일단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일기 쓰기, 글쓰기가 취미였고요. 네.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 마음을 잘 표현을 못했고 네. 그 도구로 이제 일기 쓰기, 편지를 주로 썼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양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글을 잘 뭐 못 쓴다는 얘기는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니까 네. 책 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네. 이제 남편의 응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옆에서 한번 해봐, 내가 믿어줄게. 네. 그 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계속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글쓰기 코치, 책 쓰기 코치 하신 거예요? 아, 책 쓰기 코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은 네. 한 2년 반? 2년 3년? 아직 네, 3년은 안 된 것 네. 같아요. 그럼 몇 명의 사람들이 작가님께 글을 배우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숫자를 세보진 않았는데 대략 뭐 수천 명은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수백 명 그럼? 네, 왜냐면 재능 기부,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저를 알려야 되니까 네. 재능 기부로 뭐 목차도 짜드리고 어떤 분은 책 쓰기도 제가 재능 기부로 해서 책이 나오신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네. 수천까지는 아니지만 네, 수백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은 네. 작가님한테 이제 글쓰기를 배우러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글을 잘 쓰고 싶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쓴다는 게 네. 이게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글이라는 건 사실 정량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이지 않다는 거는 뭐 맞춤법을 맞게 쓴다고 해서 네. 그 글을 잘 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잘 쓴 글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주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이제 질문을 바꿔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강생들에게 네. 글을 못 쓴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이제 네. 수업 때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읽기 힘든 글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글이요, 네. 공감이 되지 않는 글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네. 그렇게 안 쓰기만 하면 잘 쓴 글입니다 라고 얘기를 네. 드리고 있습니다. 맞네요, 맞네요. 이제 잘 읽히고 공감이 되는 글은 잘 쓴 글이다. 네, 쉽게 쓰면 된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대답하시니까. 네. 네.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잘 읽히지 않는 글을 쓰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좀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네. 독자가 읽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네. 나 좀 글 좀 쓴다. 잘난 척, 약간 허세, 약간 좀 네. 뽕이 좀 네. 있을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독자를 좀 의식하기보다는 자기한테는 그게 전문 용어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독자 입장에서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네. 짧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런 엄마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작가님은 이제 작가님 개인적인 굉장히 힘든 그럼 뭐 과거나 경험들이 있어서 글을 쓰셨는데 작가님한테 글을 배우러 오는 어머니분들, 엄마분들은 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 내가 글을 좀 써봐야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네. 제가 그 글 쓰고 책 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저 살고 싶어서요라는 이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워킹맘들 있죠. 저처럼 일욕심 많고 네네.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성과도 내고 싶고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의 좀 커리어를 쌓고 싶다, 또 성취를 하고 싶다, 네. 뭐 자아실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자아실현? 두 가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커리어적인 네. 그런 발전, 자기의 네. 발전을 위해서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글쓰기 배우러 오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어쨌거나 자기의 책을 갖고 싶다라는 그 목표나 꿈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네. 100%는 아니더라도 네. 일부는 그럼 그분들은 어떤 걸 기대하나요? 네.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네. 이제 뭐 처음에 책쓰기나 글쓰기 수업 딱 들어왔을 때 네.
아, 나 작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건지, 네. 어, 나 이렇게 좀 배우면 작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시는 건지, 아니면은 네. 나는 아예 그냥 기대가 없으신지. 아, 네. 일단은 기대 없으신 분들은, 아, 제가 그래서 운영하는 클래스가 다른 게 필사 모임이 처음에 시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글을 썼으면 좋겠는데 글 써요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되니까 네. 필사는 베끼어 쓰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필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장을 베끼어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분들은 글쓰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들어오시면 제가 우리의 필사의 목적은 문장력 향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네.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공적까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필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글쓰기 과정도 있고 네. 책 쓰기 과정도 있으니까 그 니즈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글 아우 됐어요 작가님 그 글쓰기든 책 쓰기든 관심 없는데 필사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거의 필사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고는 싶긴 한데 너무 먼 나라 얘기 같고 막 3, 40년 뒤에 얘기 같다 네. 그럼 이제 글쓰기 과정 대부분이고 반드시 책을 내야 되겠다는 분은 책 쓰기 과정으로 오시는 어. 거죠. 그 뭐야 그럼 필사를 손으로 하진 않죠? 손으로 합니다. 아, 손으로 직접 해요? 직접 컴퓨터로 안 하고? 안 해요. 아, 그리고 어, 네. 통으로 안 해요. 책을 네. 그 제가 그 필사 관련한 책들을 보고 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단계별로 제가 약간 재창조한 단계가 있거든요. 네, 네. 첫 번째는 그 문장을 왜 보통 우리 책을 안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300페이지까지 다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네. 저희 필사 모임의 목적이 글 잘 쓰는 능력을 향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책을 보니 그런 거 별로 효과가 없대요. 오. 그 어떻게 하냐면 명문장을 선정이라는 게 그 필사하는 문장 자체가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 최소 다섯 문장 안으로 네. 어, 최대.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문장 필사하게 그 양을 되게 그 글밥이 적은 걸로 일단은 선택을 하거든요. 한 편의 글이 이제 적은 거.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글 한 문장을 선택해서 쓰실 때도 그냥 안 쓰고 쓰기 전에 낭독하기. 낭독의 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치매 예방도 되고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치유가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네. 어, 휴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일부러 좀 천천히 낭독을 하시면서 우리 요즘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네, 네. 근데 필사하는 시간만큼은 진짜 좀 의도를 가지고 쉬셨으면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박또박 글쓰기. 이게 타이핑을 해도 효과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 네. 손은 나와 있는 제2의 두뇌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직접 손으로 쓰면서 스걱스걱 그 펜소리 그 다음에 종이의 재질도 느껴보면서 네. 어, 필사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해서 어, 단계가 더 있긴 하나 일단 네. 여기까지 그래서 손으로 필사를 합니다. 아, 그럼 그, 네. 그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필사의 양은? 한 번 필사의 양은? 어, 하루에 한 문장을 필사를 하고요. 한 문장이요? 네, 한 문장 필사하고 제가 기수별로 운영할 때 네. 조금씩 거기서 약간 보태요. 단어에, 거기 필사한 문장에서 단어를 하나 찾아서 단어 뜻을 사전에서 찾아서 필사하는 것까지 하고, 마지막에는 뭐 한 번, 뭐 1기 때는 내 마음을 색깔로 뭐 써보세요도 하고요. 네. 뭐 2기 때는 뭐 따따표표라고 해서 네. 그 내 마음을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가 들어가게끔 다섯 문장만 우리 마음을 써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게 결국 글쓰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약간 글쓰기 틀 아닌 틀을 들이니까 거의 100% 다 쓰세요. 아, 그럼 필사는 딱 진짜 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네, 한 문장만 쓰고 네. 단어 뜻 하나 찾아서 쓰고 네. 내 생각 쓰고 하루에 하는 건 이 정도 양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 필사가 끝나면 이제 글쓰기로 넘어가고 거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 쯤에 대해서 줌 미팅 할 때 이제 선물도 드리고 시상하면서 네. 아, 공저의 어떤 그 힘이라던가 아 공저 장점이라던가 공저 홍보 네 공저 하세요 네, 이렇게 네. 얘기를 어, 드리고 있어요. 공저는 100%인가요 그럼?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면 100% 책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 네. 저희 제가 출판사 사장님과 의논을 네. 하고 어, 제가 기획하는 것과 제 교열하는 것을 늘 봐오신 네. 대표님이시라서 저를 많이 믿어주세요. 네. 어, 그럼 이제 그 필사를 하시다가 공저를 하자 하면은 몇 프로 정도가 이제 공저를 하겠다고 하세요? 퍼센테이지는 네. 잘 못 봤는데 거의 60-70%는 되시는 거 어, 같아요. 대부분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요. 네, 거의 아, 그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그 필사 프로그램의 본 목적이 약간 글쓰기에 대한 그 두려움과 예. 부담을 줄이는 데는 네, 아주 네. 큰 효과가 있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 네. 네.
그 이제 책을 쓸 때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목차 잡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작가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할 때마다 달라요. 가장 선호하는 방식. 네. 저는 이제 에세이 분야니까 뭐 다른 이제 분야는 조금. 그 차이가 크구나. 예. 저는 에세이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목차를 먼저 이제 짜야 될 것 같으면 짜고요. 네. 아니면 글을 어느 정도 쓰고. 다 쓰고 나서 이게 목차를 뒤에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에세이가 아니고 그냥 뭐 경제서나 자기개발 이쪽에 쓰니까 목차를 다 짜놓고 이제 거기 같이 글 쓰거든요. 그쪽 분야면은 목차를 먼저 짜. 에세이는 이제 글들을 진짜.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구성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예비전자들도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목차를 짜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이 정도면 나 책 쓸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긴 하는데 기질상 이 정해진 틀을 가지고 글을 쓰려니까 나중에 되면은 어머 작가님 저 이대로 못 쓰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쓰겠어요. 맞아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쓰세요. 일단 가제목은 놔두고 왜냐면 이제 전체 주제는 잡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주제에 맞춰서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이제 제가 초안이 한 70-80% 완성되고 나면 그때 목차를 다시 짜드리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목차가 있어야만 글 쓰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차대로 쓰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목차를 잡기 전에 가져와야 하는 물음표 네 가지가 있다고 그 질문 네 가지라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거죠? 제가 이 책을 그 쓸 때 뭐 연구를 했나 봐요. 다시 책을 보니까 외웠어요. 학습이론의 거장 버니스 메카시가 1979년에 이제 개발한 교수 방법이라고 합니다. 순서가 why, what, how, if 이 순서가 인간 사고의 흐름에 맞추어져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목차 짜기 전에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선택사항에 있어서도 이 순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why 왜 쓸까입니다. 신세한탄이나 고해성사로만 끝난다면 그게 이제 일기 쓰기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저 답이 나와야 독자가 내 책을 15,000원을 투자를 하고 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진짜 에세이를 내고 있을 때까지 나만 좋으면 되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는데 물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지만 굉장히 후회가 되고요. 일기는 나만을 위한 글이라고 한다면 책은 어쨌든 읽히기 위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나와 독자를 위한 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책 쓰기를 목적으로 글을 쓰신다라고 하면 내가 왜 글을 쓸까라는 질문은 당장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what? 무엇을 쓸까인데요. 이것은 내가 쓰고 싶은 글과 내가 써야만 하는 글의 접점을 찾는 물음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내 삶을 쓰게 되는 건데 그 축적된 내 삶의 양에서 그 양쪽에서 이제 질로 넘어가는 그런 물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질이라는 것은 어쨌든 독자를 또 아우러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내가 쏟아내는 글을 했으면 거기서 이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단계는 양에서 질로 넘어가서 조금 더 독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써야 할까 그것이 곧 내가 쓰고 싶은 글일 거고 또 써야만 하는 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how 어떻게 쓸까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 틀이고요. 두 번째 이제 글쓰기 기술 부분은 이따가 또 작가님께서 질문을 준비해 주셔서 기술적인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글쓰기 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강생들이 이 방법대로 글을 쓰니까 되게 잘 써져요 라고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방법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 틀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그 하버드 대학생들이 글쓰기 수업할 때 이 틀대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오레오 맵이라고 하는데 오레오 그 O-R-E-O 해서 영문자 첫 단어만 따서 이게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 글쓰기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프랩 구조라고 해서 그 오레오와 프랩이 거의 쌍둥이더라고요. 그 O 자리에 P만 바꾸어서 포인트 이것만 바꾸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레오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처음에 O가 오피니언,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눈부셨다. 나는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이 명대사를 좋아한다. 이제 이게 의견이라고 치면 이제 두 번째로 네. 넘어갈게요. R, reason인데요. 이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배우 공유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example, 이제 사례 예시 증거인데 내가 얼마나 공유를 좋아하냐면 내 옆집에 공유가 이사를 온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상상을 하기까지 했다. 물론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상상만으로도 즐거웠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백미정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눈부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살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확장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O, opinion. 다시 한번 더 의견을 강조하거나 자기의 다짐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나도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백미정과 함께한 모든 날이 눈부셨어요라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틀을 좀 주고 거기에서 살을 붙인다면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틀 이걸 가지고 제가 그 글쓰기 과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거의 100% 맞아요. 이 오레오가 글 잘 써진다고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제 그 에세이 모차를 네. 좀 잡는 법 여쭤보고 싶은데 네. 에세이 모차 저는 이제 에세이를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써본 적 있죠. 근데 에세이 책을 써본 적이 없는 거죠. 어떻게 잡으시나요 모차를? 목차요. 네.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지금 어쨌든 제가 좀 대중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해서 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탄생이나 네. 무기가 되는 삶의 스토리 어떤 이런 책 내용이나 뭐 이야기 구조 짜는 방법 보면 단어만 조금 다르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제가 에세이 목차를 잡는 방법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나만의 세계에서 놀기, 즉 네. 캐릭터 만들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의 어떤 살아온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성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첫 번째는 채워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난관을 직면한 내용.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그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그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함이 있어요. 작가의 결함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 이거에서 또 독자들은 공감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상처가 있었다. 결함이 있다. 어떡하지? 해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극복했던 어떤 변화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저자만의 방법이 세 번째 챕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서는 공감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제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면 그 I 메시지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세이 부분에서는 우리 뭐뭐 합시다라는 문체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어요. 뭐 이런 I 메시지 기법으로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I 메시지 기법으로 쓰신다거나 아니면 밑에 뭐 꿀팁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 지침을 몇 가지 이렇게 목록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네. 이제 가지고 계신 네. 그 이제 글쓰기 기술 이제 책에 7가지 써주셨는데 네. 그 뭐 이거 다 그렇게 다는 그렇고 좀 몇 가지 네. 좀 중요한 포인트들. 네.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지금은 이제 제가 그 글의 기술을 얘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글 쓰면서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글을 다 쓰고 나서 최소한 글 한 편 다 쓰고 하루 정도 묵혀두셨다가 글을 고치는 시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실천해 주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한 문장 쓰고 고치고 한 문장 쓰고 고치고 하면 나중에 글이요 낚싯대 들고 저 산에 가 있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글 고치는 시점 이거는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를 제가 거듭 좀 부탁을 드리고 일단 첫 번째는 모든 글쓰기 관련 책에서 말하는 거 그 문장을 길게 써라라고 말하는 책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없죠, 네. 없죠. 무조건 짧게 써라, 짧게 써라.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그 주어와 서술의 그 거리가 짧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군더더기가 좀 많을 수도 있고요. 네.
명확하지 않은 이제 문장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 글쓰기에 조금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그 짧게 쓰는 거, 한 문장을 짧게 쓰는 거. 이걸 그냥 머리에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는 최대한 줄여라라고 하는데, 저도 부사 뭐 종류 되게 많던데, 보통 뭐 너무, 매우, 정말 이런 거를 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문장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얘가 많이 쓰면 애매모호하게 문장을 표현을 해서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유명하신 이제 글쓰기 작가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우 빨랐다라기보다는 뭐 우사인 볼트가 힐끗 쳐다볼 정도로 달리기를 했다. 그리고 진짜 빠르다는 게 독자 입장에서 그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드는 예시가 너무 행복했다 보다는 내 마음에 벚꽃이 휘날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데, 부사를 최대한 쓰지 마세요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 사진의 장면을 설명하듯이 써라. 그러니까 묘사하듯이. 그림을 설명하듯이 쓰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번외 이야기인데, 제가 한 번씩 부사를 막 몽땅 모아서 쓸 때가 있어요. 네. 너무, 매우, 정말, 억수로 좋았다. 이렇게 일부러 쓰고 나서, 네. 이 외에 더 좋은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쓸 때도 있긴 합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감각. 사람이 왜 진짜 좋으면요.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표현이 안 되죠.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문장을 끝맺는 표현을 좀 다양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작가마다 자기가 글을 고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제가 약간 이게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등산을 할 것이다. 물을 챙겨갈 것이다. 날씨가 좋을 것이다. 근데 의외로 예비 저자님들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연달아서 그 끝나는 문장을 똑같이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의도가 없어요.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쓰시는 건데, 왜 제가 그걸 싫어하냐면, 작가가 어휘력이 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막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를 아까 그 부사를 뭉뚱그려서 다 같이 쓰는 그 의도가 있는 글이 아닌 이상은, 네. 좀 바꿨었어요. 문장이 이어질 때 똑같이 문장이 이제 마무리되면 다르게 좀 쓰는 거. 예를 아까 그 글 뭐지, 물 등산을 갈 것이다, 물을 챙겨갈 것이다, 날씨가 좋을 것이다, 얘를 나는 오늘 등산을 할 예정이다, 물도 챙겨가야지, 날씨 예술일 거야, 이런 식으로 끝나는 문장을 좀 달리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 네. 그 이제 공절을 좀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호하진 않아요. 네. 선호하진 않고, 네. 개인 저서가 좋죠. 왜냐하면 또 공절의 장단점이 있는데, 네, 네. 장점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제 목적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엄마, 더 크게 말해서는 대한민국 여자들이, 네. 책을 제일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러면 개인 저서를 가지고서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책 쓰기 분야를 두루뭉술하게 뭐 책 쓰면 좋지 이 정도지, 내가 반드시 책 쓰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이거 책 내기 힘들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 단계를 낮춰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필사 가지고는 성과물이 안 나와요. 물론 필사 노트라는 그 성과물이 자기 이야기는 있지만, 네. 어떤 사람들의 대중성을 가지고 성과를 내기에는 필사 노트는 되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공저 책인데, 일단 장점은 많이 안 써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글을 좀 못 써도 별로 티가 안 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주제와 글쓰기 틀을 다 드리고, 네. 1대1 교열까지 다 드리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퀄리티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성과가 보여야,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이 있어야 우리 작가님들이 다음 단계를 도약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절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그 많은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 그 공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매우. 여기서 부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매우 장난스러워. 아니 모두가 좋은 거네요, 그럼. 네. 거의 99%가 이제, 왜냐면 책이 이게 왜 나오기 전까지는 처음으로 글을 써보신 분들이,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지는지, 백작가가 쓰라고 해서 쓰긴 쓰는데, 네. 어떻게 형태가 될지는 이게 상상이 안 되시나 봐요. 근데 그쵸. 책이 딱 나오고 그다음에, 네. 주변 사람들이 작가님 작가님 불러주고 꽃다발 주고, 네. 뭐 사인회 열어주고 하니까, 네.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되게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당연히 놀랍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아. 네. 그 이제 작가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글을 쓰고 책을 내면 대체 무엇이 달라질까요? 보통 이제 이런 말, 네.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고 네. 책을 써야 성공한다고. 네. 그런 이제 말을 듣고 대부분 이제 책을 쓰죠. 네. 이 부분은 네. 제가 좀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어요. 네. 답을. 네. 일단 여기 보시는 여러분, 저는 성과 없는 성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제2의 성장과 제3의 성장의 발판을 도구로 저는 책 쓰기를 좀 도구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 냈어 끝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도구로 삼는다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책을 교재로 삼아서 강의를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독서 모임을 이제 만들어 보시거나 그러니까 확장된 어떤 성과 성장을 저는 원하고요. 그 지인 작가님께서 책을 내고 나서 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책을 내고 나니까 내 맘대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책임감이 더 생긴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리고 친정에 놀러 갔더니 엄마가 아이고 설거지는 무슨 글 쓰는 이 귀한 손으로 됐어 이러면서 설거지를 안 시키시더래요. 사람은 왜 보고 듣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고 책을 내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일단 내 마음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내 마음이 꿈틀꿈틀할 때 그게 뭔지를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하나를 잡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 꿈틀꿈틀한 게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재능 기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일 텐데 그러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저는 나눔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시작점, 책쓰기 코치 시작점도 재능 기부였거든요. 그래서 책을 내신 데서 끝내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책을 쓰면서 그 변화된 내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성과물, 그러니까 나눔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멈추시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이 나눔을 하면 나와 그 결이 같은 분 있죠. 그러니까 네. 꿈의 결이 비슷한 분들이 모이게 돼요. 그분들과 다시 협업해서 또 다르게 확장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다른 형태의 나눔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을 쓰고 그다음에 내 마음의 변화를 느꼈으면 거기서 또 다른 성과물을 내가 뭐 재능 기부가 되었든 모임을 만들든 반드시 나눔을 하시고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해서 모이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또 다시 제2의 결과물을 내는 것 이게 계속 저는 순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성과 없는 성장이라는 그 말이 네. 작가님의 그 철학인 것 같아요. 아, 저도 배웠어요. 배웠고 네.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을 너무 너무 자본주의적인가 네. 내 성격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지향해서 이게 나를 합리화시키나 그래서 좀 꺼려했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 꼭 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이게 네. 이 말이 네. 그 작가님이 다작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약간 이미 저번에 깔려있다. 왜냐면은 네. 저는 작가님 생각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저는 조금 달라가지고 네. 그냥 네. 이제 더 이상 책 안 쓰는데 예, 그 작가님의 그 활동을 밑에 깔려있는 걸 보면은 성과 없는 성장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실 것이 아닌가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그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나와 타인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또 그 언어를 도구 삼아서 강하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